여러분, 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달력 어딨어? 리얼 굉장히 책이네. 외국 책이지. 잠봉 베르스트. 귀엽지? 저 집 모양도 있어. 어? 이 옷. 와, 미쳤다. 여기 완전 너무 예쁘다. 버터 클럽? 아, 버터 라이스 클럽? 여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먹어보냐? 옛날에 와인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이름도 까먹었다. 거기 왜 저래?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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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긴 머리 했으면 이거 안 세웠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귀엽네. 잘 샀다. 왜냐면 맨날 검은색 가방은 많으니까 이런 건 그냥 기본 전환으로 하고 싶어. 사이즈가 딱이네. 나 좀 작을까 봐 걱정했는데. 안녕하세요. 미안해. 기억하시죠? 나한테 딱
내꺼? 진짜 미쳤다. 나 사이즈도 되게 진짜 많이 알아보고 산 거거든. 블로그 찾아봤어? 어. 진짜 뿌듯하지? 어. 솔직히 다 뿌라우스 유니클로 아니야? 아니라고. 이제 벗어. 치킨님 안 되니까. 아까 약속 시간에 늦어가지고 오늘의 데일리룩을 못 찍었는데 반스타킹에 요즘 제일 최애 뉴발란스 574를 신고 나왔었어요. 이렇게 신고 나왔었고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저 진짜 죽을 뻔했고 화이트 셔츠에 이런 블랙 미니스커트를 매치해서 약간 블랙 앤 화이트. 너무 추웠어가지고 귀가 진짜. 집에서 편집하다 보면 딱 5시에 볼 수 있는 일몰 풍경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진짜 멋있어요, 그쵸? 오늘의 데일리룩. 따뜻은 하면서도 이제 좀 그래서 봄이 spring is come 왔잖아요. 그래서 좀 민트색 상콤한 이 셔츠에다가 이런 연청 바지에 또 귀여운 아이보리색 양면 눌러줄 수 있는 우디한 그런 스퀘어 백 메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데일리룩입니다. 이렇게 민트색 셔츠에다가 연청 팬츠에다가 오늘은 이런 로퍼 하루타 신었습니다. 이렇게 챙겨서 나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막 급하게 찍느라고 로퍼 바꿔 신었어요. 브라운색으로. 오늘도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337, 337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다섯 분을 뽑아서 빕스의 식사권을 선물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댓글이어도 좋으니까 뭐 남기고 싶은 댓글을 써주신다면 다섯 분을 추첨해서 빕스의 이 맛있는 바베큐 스트로베리 디저트 프로마주 케이크 토코 케이크 우유 생크림 쫄기 케이크 이런 것들은 모두 즐길 수 있는 빕스의 식사권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맛있는 거 먹을 수 없잖아요. 저만 배 뜬뜬하게 즐길 수 없다고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사랑방 친구들과 함께 즐길 거니까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랑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저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읍시. 여러분 다시 여러분 했습니다. 질러.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얘도 계속 빠지고 도대체가 진짜 어머 말썽이야 진짜로. 빨래 널 때마다 맨날 엄청 조심조심히 널고 이거 옮길 때도 엄청 조심히. 어머 1290원이라 그러면 그럴만한가? 아니 근데 진짜 당장 받아버려. 내일 당장 받아버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짧은 데일리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뭔가 굉장히 우아한 그런 여성 스트로 한번 입어봤어요. 어떤 스트로 입었냐면 이 스커트인데 이게 굉장히 여성스러운 이 라인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레이스 제품인데 이게 제가 사이트에서 보니까 지금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크록스는 잊어주시고요. 키가 160인데 저한테 굉장히 롱한 스커트라고 봐주시면 되고 컬러는 이런 좀 차분한 차콜 컬러. 진짜 웃지 마세요. 거기 있는 여러분 웃지 마시고 이게 사이즈가 진짜 웃지 마세요. 저 웃으시면 안 돼요. 이게 살짝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제가 도저히 이거를 다 올라가긴 해요 여러분.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올라가긴 합니다만 올리면은 진짜 솔직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것은 이것은 옷으로서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살짝 그냥 숨구멍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숨구멍을 살짝 열었다 이런 느낌. 벨트를 이렇게 하면 감쪽 같잖아요. 벨트 해주면 하나도 안 보이잖아. 이런 벨트의 숨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클 포인트 부클 보글보글한 느낌의 그런 블랙 이런 가디건 다 이렇게 잠그는 것보다 전 또 요런 느낌 좋아하는 거 알잖아. 밑에 살짝 열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입어주는 거 좋아해서 치마 작은 거 티 하나도 안 나죠? 벨트가 가려줬어요. 여기서 마칩니다. 서울에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가는데요. 오늘 이렇게 데일리룩을 한번 담아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위에는 그냥 화이트 폴로 스트라이프 셔츠 이거 입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런 플레어 스커트를 입었어요. 오늘 이 포인트가 여기 이렇게 이 뭐라 그래야지 이 여밈이 되게 예뻐가지고 포인트 되는 그런 플레어 스커트고 복숭아 반스를 꺼냈습니다. 오늘 이 룩에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아직은 추우니까요. 자켓까지 입고 마지막으로 데일리룩 보여드릴게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달리자.
말을 가진다. 파랑스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 매력이 진짜 귀엽잖아. 그니까 팅키. 어, 이거 집에 있는데. 뭔데? 이 순전히 케이스가 이뻐서 산. 뭔데 안에 뭐 들었는데? 쿠키? 인가? 아. 인가? 아직도 그대로 있을까? 아, 이거 뭐야? 시트러스? 소금이야? 소금인데 양념 소금 시트 아니야? 약간 순대 소금. 시트러스 솔트라 대박. 순대 소금 뭐야? 순대 소금. 여기서 순대 소금. 왜? 아, 귀엽기네. 어, 봐, 핫케이크 가루. 너무 귀엽다. 여기다 우유 여기 부어서, 이렇게 따라서 바로 하는 거지. 어, 그. 너무 귀여워, 김에. 저거 너무 귀엽다. 아, 근데 우리 집에 깔때가 없어. 거의 러그가 방을 점령. 어, 내가 화장실 앞에 발매트 깔고 싶었거든? 너무 튀어나와서 못 깔아. 진짜 예쁜 거 어떡해. 택배 칼스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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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지? 요거 현관문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자석이라 붙잖아. 어떡할 거야. 13,000원이네. 그래도 예뻐. 진짜 애껴 써야겠다. 안 찢어지게. 찢어져도 욕실에서 못 써. 아, 당연히 안 되지. 너무 귀엽다. 어떡하지? 나 이거 사고 싶은데. 나도. 나 집에 맨날 책상에서 밥 먹어가지고 놀 데가 없어. 13,000원. 이제 이런 거 선물로 너무 귀엽다. 이거 세트야? 너무 귀엽다. 귀엽다. 한 번씩 먹을 만큼 먹겠지? 워커비 허니 바닐라로. 아,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원래 귀엽다. 5만 원 이상 주는 건데 우리 두 명이나 줬어. 우리 사실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는데 짜잘한 거. 근데 우리가 엄청 막 계속 귀여워. 맞아, 귀여워 맞아, 막 맞아, 이러면서 맞아, 봐서 맞아. 그랬나? Thank you.